네, 늘 그렇듯 인사능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황당무계의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부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올해 학범 대표님 네. 계획은 뭔가요? 올해요? 네. 그냥 매일매일 또 열심히 사는 게제 계획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라고 하셨는데 네. 일 중독인 학범 대표님. 네. 주말 가리지 않고 네. 예,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정말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네. 좋아서 하시는 건가요? 그쵸,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네. 아니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은 네. 사실 우리나라도요 이제는 막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많이 하고 이런 거에서 조금 탈피해서 삶의 질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 시간이요 OECD 평균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일이 많으면은 쉬는 거 그냥 뒷전으로 다 밀어넣고 그렇죠. 일을 하곤 하는데요. 수의사들은 그렇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요. 네. 지금까지는 수의사쌤들 그냥 1인 병원 체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언제 쉬시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네, 이 수의사들은 전통적으로 뭐 삶의 질이 근무 시간을 비교하면 삶의 질이 뭐 엄청나게 낮았던 직업이죠. 그래서 뭐 임상은 뭐 주 5일 근무는 커녕 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작은 병원 원장님들은 진짜 주 7일 맞아요. 1년 내내 일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많고 그런 상황이죠. 수의사는 특히 임상 수의사 삶의 질이 좀 낮은 직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 얘기 나가면 우리 수의대생들 절망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다른 수의사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고 삶의 질이 높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근무를 하긴 하는데 수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축 전염병 같은 게 발생하면 아 맞다. 뭐 주말도 없이 이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저도 공중방역 수의사로 근무할 때 구제역이 터졌는데 정말 집에도 며칠씩 못 들어가고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뭐 한 달 초과 근무 시간이 200몇십 시간씩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이거 노동법 위반입니다. 아 뭐 그때는 네. 특수 상황이니까 다 수당을 주긴 했는데 공무원이니까 네. 네. 그렇게 힘들게 일했고 그나마 업계에 계신 수의사분들이 이 근무 시간을 놓고 삶의 질을 따지자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업계에 계신다고 하면은? 네, 뭐 사료회사나 아~ 뭐 제약회사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어쨌든 주 5일 근무가 예전부터 정착이 돼 있고 네. 뭐 초과 근무 수당이라든지 주말에 일을 하게 되면 뭐 대체 휴무나 수당을 이제 챙겨주니까 그나마 이제 그분들이 괜찮았고 임상이나 공무원분들은 뭐 근무 시간만 따지면 삶의 질이 높은 직업은 수의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네. 지금도 사실은 많이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는데요. 네. 임상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이랑 대한수의사회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2005년에 한번 하고 2016년에 했더니 그나마 좀 괜찮아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2005년 같은 경우에는 주 7일 일하는 임상 수의사가 31.2%였거든요. 충격적이죠. 예. 그런데 주 7일 근무하는 임상 수의사가 2016년에는 11.9%로 이제 대폭 감소가 됐죠. 그리고 주 6일 일하는 임상 수의사가 그때나 지금이나 제일 퍼센트가 높은데요. 그때 58.3%, 2016년에는 64.9%.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건 주 5일 근무하는 임상 수의사 비율이 확 늘었다는 거예요. 뭐 2005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3.2%였거든요. 그게 2016년에는 17.5%로 좀 늘어났다. 그래서 임상 수의사들의 주 근무 일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경향은 볼 수 있습니다. 줄어들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주 7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사실 꽤 있죠. 네. 아. 그 다행인 거는 하루 근무 시간도 좀 줄어들고 있긴 줄어들고 있어요. 좀 줄어든 게 몇 시간입니까? 네. 일단은 2005년 같은 경우에는 네. 10에서 12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비율이 46.5%로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12시간 이상 하루에 근무하신다는 대답이 18.7%였거든요. 그리고 8에서 10시간은 26.9%였는데요. 2016년에는 10에서 12시간 근무한다는 비율이 33.1%로 좀 줄었고요. 12시간 이상은 6.9%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8에서 10시간 근무하는 한다고 대답한 수의사가 가장 많았는데요. 51.1%. 그래서 이제 근무 일수도 좀 줄고 하루 근무 시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근데 여전히 임상 수의사들은 주 5일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틀 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주말에 일하고 평일에 쉬거나 주말 이틀 중에 하루 쉬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아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근무 일수랑 근무 시간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네. 별 좋은 직업이 아니네요. 이게 네. 진짜 도대체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일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자괴감 네. 들듯이. 근데 수의사 쌤들도 사실은 반려인들이 급하게 딱 찾아갔는데 쌤이 문을 딱 닫아버리면은 그렇죠. 약간 네. 절망스럽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네. 이제 근무 시간을 단축을 잘 못하세요. 왜냐면 그때 닫았을 때 손님이 왔을 때 놓쳤을까봐. 그럼 다른 병원에 손님을 뺏길까봐.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과잉 경쟁으로 점점 가다 보고 가고 있고 24시간 병원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 더 좀 그걸 놓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 근데, 얘기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사실은 뭐 반려인들도 늘 병원이 열려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래도 수의사도 선생님도 사람인데 예, 일정 부분 휴식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좀 금전적인 것도 보장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요, 뭐 네. 예전에요. 사실 이게 뭐 우리 비율에서도 봤지만 네. 사실 1인 원장 시스템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게 가능해도 네. 지금은요 병원의 형태가 약간 달라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나 혼자 내가 그냥 운영을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밑으로 수의사 선생님 여러 명을 두고 함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네. 동물병원 그에 근무하는 수의사 숫자가 1인 동물병원 비율도 조금 늘긴 늘었는데요. 4인 이상 동물병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물병원이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맞아요. 원장의 삶의 질도 있지만 이제 직원들의 근로 관련된 노동 관련된 관계법들을 잘 준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의사 쌤들이요 네. 다른 수의사 쌤들하고 같이 이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오늘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네. 합니다. 이제 노동관계법 준수를 점점 잘해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진짜 잘하셔야 네. 돼요. 근데 예. 이제 수의사 분들이 특히 이제 작은 병원들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명 두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근로기준법 같은 게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맞긴 맞기 때문에 4인 이하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나는 괜찮지 않나? 네. 유동적이지 않나? 그렇죠. 이런 거 좀 네. 안 지켜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만 예외에 될 뿐 나머지는 대부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 안 되는 걸 몇 개 일단 불러드릴게요. 일단 주 40시간제를 꼭 적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연차 유급 휴가를 꼭 주지 않아도 되고 생리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요.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혹시 부당하게 잘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근로자가 이거를 구제 신청을 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좀 적용을 예외 적용을 받긴 하지만 나머지는 다 지켜야 됩니다. 나머지라고 하면 뭐 당연히 임금 관련된 건 너무나 무조건 잘 지켜야 돼요. 당연히 최저임금 지켜야 되고요. 퇴직금 관련해서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많은 동물병원에서 좀 실수하고 있는 경우가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킨다던가 아니면 퇴직금을 이제 중간 정사를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이런 게 사실은 다 안 되거든요. 아, 퇴직금은 그렇게 주는 게 퇴직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말 그대로 퇴직했을 예. 때 이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지켜야 되고 이거는 4인 이하 사업장 작은 동물병원도 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 이게 수의사 직원이든 아니면 뭐 다른 직원이든 원장님이 해고하려고 하면은 최소 30일 전에 해고 사전 고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안 지키는 전에.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담긴 서면을 통해서 해고 통보를 미리 30일 전에 하셔야 되고요. 생리 휴가는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4인 이하 사업장도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 휴직은 이제 준수해야 되고요. 성희롱 예방 교육도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외 조항이라고 말한 것도 4인 이하 사업장의 예외라는 거지 5인 이상에선 다 하셔야 되는 것들을 얘기해 드린 거고요. 네.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뭐 4대 보험 이런 건 당연히 지키셔야 되는 거고요. 네. 어때요? 실제로 수의사 선생님들 잘 모르시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모르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이제 노동, 이제 노무 관련된 교육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지키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경우에도 좀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계약서를 처음 근로 시작할 때라든지 아니면 연봉 재협상을 해서 재계약을 할 때만 작성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근로 중이라 하더라도 조건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근로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재 사항들이 있거든요. 이런 네. 걸 또 안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 되냐면요. 임금의 구성 항목. 임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본급이 있고요. 수당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다 나눠서 적으셔야 되고요. 임금의 지불 방법,
근로시간, 주휴일, 휴가 등은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법이라는 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최소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돼가 아니고 이거는 최소한 하셔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여러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난 안 그랬어. 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시대가 변했잖아요. 네. 그리고 법 규정도 변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 삶의 질을 생각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의 노동의 질이 어떤지 그리고 더불어서 휴식의 질은 어떤지 그래서 뭉뚱그려서 우리 모두가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예. 우리가 모두 함께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하면서도 네. 조금은 더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네. 예, 오늘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 삶의 질을 비롯해서 이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네 위클리벳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